안녕하십니까. 프리랜서 H입니다. 오늘 간만에 본업 갔다 와서 살짝 정장 입었어요. 또 일주일 정지가 이제 남발되기 시작했죠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정지 문자는 오후 2시쯤에 옵니다. 뭐 다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오후 2시쯤에 와가지고 9시부터 계정 정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뭐 통일된 게 아니에요. 지들 마음입니다. 뭐 8시 몇 분부터 정지를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9시 딱 맞춰서 먹었다는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경우는 계정 정지 사면도 있습니다. 요즘은 전부 다 일주일을 때리는데 어느 날 풀렸다가 어느 날 다시 정지했다가 어느 날 풀렸다가 다시 또 풀렸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기준이 없어요. 왜 정지 먹었냐는 절대 대답 안 해줍니다. 그리고 왜 풀어졌냐 물어볼 가치도 없죠. 그런 게 쿠팡입니다. 쿠팡! 걔야지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. 딱히 이유는 없어요. 저는 뭐 쿠팡 사랑합니다. 쿠팡 I love you. 왜냐면 요즘에 정지가 많더라고요. 영구정지도 있고 저는 그래도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유출될 리는 거의 없죠. 주문표에도 안 나오죠 쿠팡은. 그러니까 고객 주소 유출할 일은 거의 없는데 좀 그래도 불안하긴 합니다.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상점 주소인데 고객 정보 유출했다고 정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컨텐츠를 못 하잖아. 쿠팡 사랑합니다. 꺼져. 아무튼 한번 볼게요. 일주일 정지 내용이 뭐냐. 안녕하세요. 쿠팡이츠 고객이 따뜻한 음식을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7일간 배정 제한됨을 안내해드립니다. 쿠팡 준비는 끝났어. 대부분 오후 2시에요. 정말 오후 2시에 문자 잘못 오면 쿠팡이츠한테 정지 먹은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. 근데 이 계정 정지가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. 안 알려주죠.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. 뭐 50번 거절하고 10번 배달한 사람 정지 안 당한 사람도 있고 30번 거절하고 한두 번 배달한 사람 정지 당한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거 도대체 뭐야. 기준이 없어. 어이가 없네. 자 근데 쿠팡이츠 계정 정지 거기에서 이제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. 특별 사면이라는 게 뭐냐. 일주일 정지를 먹었잖아요. 근데 월, 화, 수, 목은 정지를 먹었다가 금요일날 잠깐 풀어주고 다시 토요일날, 일요일날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여기 있습니다. 이걸 쿠리어 분들은 특별 사면이라고 합니다. 가석방인가요? 가석방? 와 되게 웃기네. 5월 20일부터 정지였는데 어제 신기하게 정지가 아니고 계정 활성화되더니 콜이 막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만 다시 비활성화됐대요. 야 씨 존나 어이없네. 금요일 하루만 풀어줬대요. 그러니까 밑에 댓글을 보니까 양아치라는 말이 많고 특별사면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와 아주 그냥 딜레이 주고 정지 주고 아주 길들이기 그냥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. 아주 그냥 대단하셔. 니네 이렇게 하면 배달 안 할 거야. 놀아 굶어.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 놈이야. 해야 되나? 난 빚쟁이한테 목숨을 위협당하고 발로 채이고 놀아 이 자식아. 안 해 이씨. 그래 놀아 그만둬. 됐지? 하긴 할게요. 할게.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. 일단 뭐 근본적으로 거절을 적당히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되게 애매하죠. 저는 1대1로 취소하거든요. 거의 배달할 때 보면은 5건 배달하면은 7-8건은 취소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뭐 정지는 안 당하는 것 같습니다. 정지가 안 돼도 나가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아가지고. 정지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배민 가면 됩니다. 네, 배민 가면 돼요. 요즘 이벤트 활성화 돼가지고 괜찮습니다. 24일부터 자동차, 킥보드, 오토바이까지 그냥 싸그리 갈 겁니다. 그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특별 사면 노리는 겁니다. 내가 있는 지역에서 배달할 때 잘 보고 계세요. 그러면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. 쿠리어들이 막 나갔다가 배달하고 배달하다가 왜 이렇게 콜이 안 들어오지? 보면 다시 정지가 먹혀 있을 겁니다.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소용없고 고객센터는 중간에 낀 샌드백이니까 뭐 절대 뭐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다 윗대가리들이 컷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셔야 되겠죠. 쿠팡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배달대상 카페 보다가 어떤 분이 정지되신 분한테 댓글 다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명답이 있습니다. 왜 풀어뒀다가 다시 또 계정 정지했다가 그렇게 할까? 답은 이거였습니다. 풀어주면 말 잘 들을까봐 풀어줬는데 다시 거절하니까 빡쳐서 정지했다. 이분 뇌피셜이 오지네요.
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도. 감사합니다.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. 너무 거절 많이 하셔가지고 정지 먹지 마시고 적당하게, 적당한 거절은 미덕이니까 적당하게 해주시고 안전운전 건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프리랜서 H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후방!